이왕 사는 것처럼 잘 살아봅시다. 시민들이 늘 평소에 숭고한 희생정신 저희들 왔습니다. 짱어탕 한 그릇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기 한 6년이 모르겠냐? 야음시장에도 부근에 재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. 여기는 야음시장 부근입니다. 호수공원 앞에는 이렇게 대형 아파트가 들었습니다. 제 어릴 때는 여기는 논밭이었고 그랬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.